안녕하세요. 상아이모입니다.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 쑥입니다. 100g이거든요. 이거를 손을 좀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조금 노랗게 떴는 잎은 버리시고요. 좀 괜찮은 거는 물에 담가서 쓰시고, 이렇게 보면은요. 이런 잎은 이미 이제 못 쓰게 됐죠. 이렇게 못 쓰게 된 잎은 뜯어내시고, 요 밑에 밑둥지 말랐는 것도 이렇게 조금 뜯어내시고요. 이런 거는 이미 어린 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좀 크죠. 근데 커도 이렇게 뜯어내시고 쓰면 돼요. 다듬어서 준비할게요. 쑥을 다 다듬어서요. 흔들어가면서 씻으시면 돼요. 이렇게 흔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면은 던져서요. 닫혀 놓으시면 돼요. 깨끗해서 한 번만 더 헹구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요. 이제 받쳐 놓을게요. 물기를 좀 뺀 다음에 국을 끓여야 되거든요. 물을 1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바닥만한 거 두 개 넣으시면 돼요. 멸치는요,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정도, 한 10마리, 이 정도면 한 15마리 정도만 넣을게요. 오늘 육수에 주는 다시마하고 다시마를 많이 넣어요, 평상시보다. 자, 쑥국 끓이기 위해서는 다시마 수를 이렇게 내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시마는 건져내겠습니다. 한 12분 정도 푹 끓였거든요. 자, 이제 다시맥수가 끓어오르면은요, 쑥국을 끓이기 전에 간을 먼저 해야 돼요. 냉이국처럼 쑥국도요, 콩가루 발라서 끓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국간장을 한 스푼 넣고요, 색깔만 내줍니다. 아, 쑥국에는요, 이거 무채입니다. 무채를 한 스푼만 넣을게요. 이렇게 무채를 넣으신 다음에요, 방금 국간장 넣고 무채 넣었죠.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시는데요, 요즘은 이제 짜게 안 드시고 싱겁게 드시니까 이렇게 약간만 쓸게요. 쑥 넣기 전에 지금 드셔보셔야 돼요. 간을 완벽하게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. 쑥은 들어가면 바로 불 끄기 때문에 이대로 간을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싱겁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.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파도요, 지금 넣으시면 돼요. 한 두 스푼 넣을게요. 이렇게 쑥은 제가 물기를 좀 뺐거든요. 좀 뺀 다음에 또 콩가루를요, 술술술 뿌려가면서 살살 묻히면 됩니다. 여기도요, 이렇게 살살 술술 뿌려가면서 묻히시면 돼요. 제가 3스푼 넣었거든요. 그래도 여기 부족하다 싶으면 한 스푼 더 넣으셔도 돼요. 4스푼? 3~4스푼 넣어야 되거든요. 이 생콩가루입니다. 생콩가루는 볶은 콩 아니고요, 콩 생콩을 그대로 갈아 놓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한 2~3분이라도 끓일게요. 무 데쳐놓은 게 조금 익을 동안만요. 그리고 무가 익으면은요, 불을 좀 낮추겠습니다. 이렇게 불을 낮춰서 물을 좀 한 2분 정도 더 끓여서 좀 익혀줄게요. 완전히 푹 무를 때까지는 익히지 않아도 되거든요. 이렇게 채쳤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. 국물은 한 1리터 잡으시면 됩니다. 다시 국물이 부족하면 다시 물 끓이다가 건져내잖아요. 그럼 물이 줄잖아요. 그럼 조금 더 보충하시면 돼요. 이제 끓으면은 쑥을 넣습니다. 쑥을 넣은 다음에는요, 이걸로 이제 휘저으면 안 되거든요. 휘젓지 마시고 이대로 끓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간은 이미 다 됐잖아요. 그래서 그냥 드시면 돼요. 이렇게 살짝만 익혀도 돼요. 그 향으로 먹거든요. 다 됐습니다. 불 끄고요, 담아볼게요. 쑥에 이렇게 콩가루가 붙어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 시원하고 그리고 향긋하고 또 다시마 육수로 해서 국물까지 아주 진한, 다시마 육수를 많이 내면 국물은 얼마든지 많이 잡으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쑥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